특성상으로 골절 환자들을 이렇게 보고 보면 자녀분들이 어르신들께 그래 합니다. 아유, 어머니, 아버지, 좀 조심 좀 하시죠. 근데 그게 조심해서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. 원인이 있거든요. 그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. 낙상을 어르신들이 부주의로 넘긴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모른다거나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돼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.